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진 장입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투자 성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다 투자에 대한 방향하고 성향이나 이런 심리들이 다 다르거든요. 본인 성향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각 사람들의 투자 성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문제를 푸나요? 예,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예. 네. 문항마다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들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요. 총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이면 투자 유형이 어떻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혹시 몇 점 정도 나오셨어요? 55점 나왔어요. 55점요? 네. 와, 거의 100점에서 딱 중간 네. 정도. 자, 과장님께서는 점수가 55점이 나왔기 때문에 새싹형이라고 합니다. 뿅아리, 새싹. 야, 야. 자.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아, 네. 뭐 무관심한. 맞아요. 네. 네. 주식이 거의 관심이 네. 없거나 네. 이제 막 입문한 단계. 맞아요. 네. 대충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나 매체의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좀 민감을 하고요. 뭐 주식이나 투자에 관련된 유튜브들 많잖아요. 거기에 귀가 좀 솔깃한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사라. 네네. 이거 좋다. 이런 거 있죠. 여기 잘 봐라. 예. 지인 찬스에 되게 혹하는 네네네. 그런 형인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시려면 어떤 필수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내 노후에 은퇴 자금을 쓴다든지 또 내 집 마련 자금을 쓴다든지 근데 포트폴리오 한 측면에서 이 주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 새싹형한테 네네. 가장 공부하기 좋은 게 뭔가요? 투자의 어떤 대가들이라고 했던 네. 분들 있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이렇게만 구분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세부적으로 굉장히 이 투자 성향이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서 과장님은 55점이 나왔지만 75점 이상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투자 유형에서는 카지노형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카지노는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자, 이런 분들은 통상 시장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식을 통해 오를 것 같은 종목에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지른다는 거죠. 자기 촉에 따라서 이때는 팔아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가감하게 팔고 이때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가감하게 사고 주의하실 부분은 이런 조급함을 갖다가 예방을 해야 된다. 혹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카지노형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심자의 행운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찾아온 그 이익이 마냥 모든 것을 내가 다 판 것처럼 투자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 타이밍에 대해서 가신하지 마시고 그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75점 미만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방구석 매니저라고 해요. 이분들은 집안에 틀어박혀서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해요. 분석도 많이 합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신 트렌드도 모르겠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죠. 저도 그런 분을 봤었어요. 그 어머니 전세금을 네. 끌어다가 네. 주식을 하시더라고요. 전세금을 끌어다가요? 네. 그걸 다 잃어가지고 오 마이 갓. 몇 달간 이제 밥도 못 먹고 그거 채우시더라고요. 특히 조심하세요. 네. 내가 투자한 것이 무조건 옳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또 아주 독단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70점 미만, 65점 이상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점수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중간 형태의 분들은 포모라고 하거든요. 포모라는 단어는 이제 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막 투자를 하는데 네. 나만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동떨어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거를 우리가 포모라고 하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 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해요. 최근 트렌드에도 밝고 그 다음에 뉴스도 열심히 보고 그렇죠? 나름대로 또 열정이 대단해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너무 최근 트렌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만의 패턴이나 노하우가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또 최신 트렌드, 혁신적인 기업 그런 기업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은 침착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고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연결해가지고 비투해가지고 투자하고 투자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나만 투자 안 하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때 포모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그때 나왔어요. 뭐 90층에 있습니다. 뭐 87층에 있습니다. 뭐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제 나왔죠. 살려주세요. 네. 저분입니까? 네. 다음은 65점 미만, 60점 이상이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콜렉트형이라고 합니다. 콜렉터. 비교적으로 안전한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또 스릴을 추구해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또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요.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가 크게 높지가 않아요. 한 종목이 수익이 나도 전체적인 수익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안정적인 것만 해도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를 맞아요.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할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55점이니까 네. 한 65점까지 한번 65점까지.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너무 안정적인 것만 투자를 해가지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배분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꿈꾸며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네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60점 미만이신 분들인데요. 네. 이런 투자형을 우리가 마이웨이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마이웨이형들은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해요. 네.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일단은 기다려요. 맞아요. 기다려요. 손실이 좀 났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일단 가지고 있고 다른 종목 맞아요. 있으면 다른 종목을 말씀하신 거죠. 산다는 거죠. 네. 네. 자, 이런 분들은 주식에 관심은 있지만 자신의 실력은 믿지 못해요. 네.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회사형인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이웨이형이 되는 거죠. 네. 네, 마이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책이나 신문들을 좀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체계적으로 좀 정보를 서칭할 필요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서 나만의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 가치를 키워서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안에 유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죠. 또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귀가 그냥 종이차처럼 얇은 네. 네. 팔랑귀처럼 그렇죠? 귀가 팔랑팔랑해서 하는 이런 형태를 경이로운 소문형이라고 합니다. 소문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주식에 관심도 많고 정보도 서칭도 굉장히 잘해요.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요. 제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끝까지 버텨요. 존버형.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분석이나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아요. 이런 뉴스에만 의존하여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호구형이라고 합니다. 호구형. 네. 아, 호구형. 네. 네. 왠지 호구형 저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네. 새싹형 분들이 대부분 호구형에 그렇죠. 또 가까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다른 사람 말에 다 그렇죠. 듣고요. 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안 봐요. 그래서 투자 전에 한 번 정도는 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아시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지혜로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힘든 주식 공부인데요. 해당 유형 참고하셔가지고 모두들 성투하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